am not the same, I'm lucky. 근데 우리가 전통주가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없어진 거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속상한 게 옛날에 식용이라는 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와인 어마어마하잖아. 종류가 막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뭐 어마어마하고 다양하게 자기 취향껏 골라 마실 수 있고 진짜 자기 고장만의 어떤 특색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술 사케 네. 이게 와인만큼 종류가 진짜 다양해. 몇만 가지.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랬었어. 그쵸. 그러니까 김치 맛이 집집마다 다 다르듯이 술 맛도 집집마다 다 다르고 그 지역마다 다 달랐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걸 못하게 해서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거 한 병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일본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양조장 만들어가지고 술을 팔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기면서 왜냐하면 술이 제일 이익이 많이 나면 그렇지. 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예 다 말살을 한 거구나. 그렇지. 근데 80년대 아 그때 참 나는 막 고등학생 때라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86 아시안게임 그다음에 88 서울올림픽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때 88 도로가 그것 때문에 네, 만들어진 맞아, 맞아. 올림픽 대로가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점점 이제 우리 전통도 우리 것도 좀 이렇게 뭔가 외국 사람들에게 온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전통주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아 와가지고 우리 전통주 이렇게 딱 한잔 먹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 근데 이거 이 전통주 우리 외국 그 외국 분들은 마셨을 때 좋아하시나요? 형님 그 매형 전통주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주 이런 거 보면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세요? 우리 매형 좀 독특한 케이스고요. 외국인 전체라고 할 순 없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나라에 와서 술을 먹으면 이런 특히 전통주 먹으면 뭔가 무슨 향이야? 그러면 이거 몸에 좋은 생강 들어갔고 뭐 들어갔어? 그러면 되게 몸에 좋아지는 거가 술이랑 결합했다는 거에 뭔가 신기할 것 같은 느낌? 그 전통주가 또 그 재료가 되게 좋잖아요. 몸에 좋은 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주? 네, 약주. 맞아요. 약주라고 그러잖아요. 약주의 유래 아세요? 약이 들어갔나 약주? 진짜? 네, 약주의 유래. 이 약주라는 말이 그 조선시대 금주령과 되게 관련된 설이 있는데 그 당시 금주령 때 약이 잘 받게 만들어 쓰는 술은 또 허용을 했대요. 약이 잘 받으라고? 네. 그러니까 뭐 한약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약이 잘 들으라고 살짝 술을 먹는 거는 금주령 때도 허용을 했다? 네. 그때 허용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 금주령을 피해서 몰래 마시려고 약용으로 쓰는 술을 마신 거야. 네, 마신 거예요. 그때부터 약주. 이거를 본 게 백성들이 높으신 양반들이 마시는 술을 약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술의 높임말처럼 네. 금주령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뭘 마시려고 약주는 허용이 되니까. 마지막 휴가라는 마지막 휴가 제목이고. 빅재미를 선사하고 싶어요가 요청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11년 지기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집 앞에서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만나는 정말 편한 친구입니다. 야 박선영 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시에 와야지 30분이나 늦어. 아 미안. 진짜 무릎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목소리가 이미 나온 목소리.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무릎 나온 걸 목소리로. 아 미안하다면 다야? 진짜 집에 확 가버릴라다가. 네 그래서 떡볶이 안 먹을 거야? 아니 떡볶이는 먹는 건데 화가 난다 이거지. 아 이용신 대박 사건이야. 우리 집 앞에 사거리에 떡볶이집 새로 생긴 데 있잖아. 대박. 좀 마시래. 당장 나와 당장 출동. 입 열어라 떡볶이 들어가신다. 떡볶이로 시작해서 떡볶이로 끝나는 떡생 떡사 소울메이트. 저희의 인생의 떡볶이가 얼마나 진하게 스며들었냐면요. 싸울 때도 화해할 때도 떡볶이와 함께하며 모든 순간에 떡볶이가 있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와 동네에서 만났는데요. 친구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너랑 떡볶이 못 먹겠다. 뭐? 뭔 소리야? 우리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한 3년?
3년? 뭐 어디가 너 어디가? 나 두 달 뒤부터 외모 고시 준비해. 3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고시? 에이 야 근데 너 공부하다가 힘들 때 가끔 만나면 되지 뭐. 네가 부르면 내가 당장 튀어갈게. 아니야 나 그냥 내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할 거야. 들어보니까 밥 먹을 때 메뉴 고르는 시간도 아까워서 고시 식당 하나 정해서 다녀야 한다는데 이제 연락도 자주 못할 거야. 그저 고시 공부가 힘들다 정도만 알았던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 아 고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 길을 선택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영신아 근데 고시 공부하는 거 괜찮아? 아니야 나 안 괜찮아. 나 안 괜찮아 선영아.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봐야지 어떡해. 아니 그니까 근데 궁금한 게 왜 갑자기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나 예전에 가족들이랑 남미 여행 갔었잖아. 너 혹시 기억나? 맞아. 거기서 엄마랑 오빠가 고산병 때문에 정신 잃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나 진짜 무서웠다. 근데 현지에 있던 외교관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아... 나도 외교관이 돼서 그들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아 겜도 야 근데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네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나 왜 걱정되지? 안 그래도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재미를 보고 가려고. 선영아 네가 잘 노니까 도와줄 거지? 그래서 저는 고시 공부를 하게 될 친구를 위해서 하루 날 잡아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셀프 우정사진도 찍고 점심엔 소울푸드 떡볶이를 먹은 다음 저녁엔 친구 집에서 광란의 밤을 보낼 예정인데요. 저녁에 어떤 술과 음식을 먹어야 친구가 세상의 모든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참! 인생 마지막 휴가처럼 즐길 거니까 주량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술을 좀 즐기실 줄 아는 분들인가 봐. 저도 뭐 많은 시험을 봐본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난 이거 뭐 하여튼 여기다 승부를 걸겠다. 난 이제 죽었다. 막 눈썹 밀고. 막. 정말?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네. 떡볶이 자주 못 먹겠지만 가끔 보자 정도가 좋지. 야 다시는 술 생각 안 나게 끝내버리고 들어가는 게. 근데 20대 때는 야! 막 이러고 싶은 그렇지. 마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후배들 중에서도 뭐 선배들한테도 나중에 뭐 은퇴를 하고 싶으면은 은퇴 선언하지 말고 그냥 은퇴하라고 항상 얘기해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바뀔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진짜 제일 큰 목적이 은퇴라면 그냥 은퇴하면 되는데 그걸 꼭 왜 은퇴 선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나오고 맞아, 싶어도 맞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작정하고 선언하고 맞아, 맞아. 선포하는 건 별로. 그거랑 멋있잖아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결혼도? 친구들한테 나 무조건 결혼할 거다. 아니면 아~ 만나는 사람마다 저 무조건 결혼하는 나 이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위험해요. 맞아. 맞아. 그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또 그걸 그냥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큰 결심을 했네. 이게 외교관이 된다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은. 예. 효율도 떨어지고 저 고시원도 있어봤거든요. 삼수할 때 진짜 대단해요. 세 번 봐 그 아저씨.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밥 먹고 담배 한 대 들어가요. 점심 먹고 옥상에서 담배 한 대 저녁 먹고 담배 한 대 세 번 나와 방에서. 계속 그냥 매일 네, 그냥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라 시경이가 아침 점심 저녁 담배 피러 갈 때 만나니까 세 번인 줄 알지 그 아저씨는 계속 거기서 담배만 계속 배수학원 다닐 때 상주에서 온 친구였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밖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 야, 또 목소리가 좀 커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만 원 엘리베이터였는데 야 밖이 다 보이네. 귀여워. 네, 귀여워. 컬러 팝콘 처음 나와가지고 야 이거 막 꿀 아니냐고 막. 저도 그 개그맨 중에 미키 광수 7곡 출신인데 처음 올랐어. 머리 뽀글뽀글해가지고 사투리 경상국도. 심하게 치고 그러니까 네. 택시를 탄 거예요. 동대문에서 대학로 오는데 택시기사님한테 저 아저씨 저 사투리 써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좀 돌아가지 말고 그냥 잘 좀 해주시오. 근데 그때 막 심했었어요. 막 돌아오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없는데 동대문에서 대학로 가는데 9000원이 나온 거예요. 돌았다는 거죠. 일찍 돌아가지고 원래는 한 3,500원, 4,000원 다룬데 딱 도착하자마자 미키 강수 형이 얼마입니까? 9,500원입니다. 양심은 좀 감사합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태어난 곳이 어디야? 저 서울이에요. 서울? 저 고려병원이요. 서울 사람. 네, 강북성병. 네. 경기도 화성이죠. 경기도 저는 화성. 시골 출신이죠. 저는 태어난 곳은 성북동. 그러면 아. 우민이는 여기서 계속 아 근데 제가 그 고향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태어난 곳도 고향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쭉 생활했던 곳이 그 생활했던 곳은 어디?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구리. 구리? 구리시에서. 아 어릴 적 많이 네.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시골에 살았는지를 먼저. 왜냐면 진호랑 저 같이 올랐잖아요. 네. 진호는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시골이었어요. 그 친구 분교. 그래서 전교생 13명. 아이고. 오. 이런 초등학교를 나왔고 저는 그 친구가 진호가 중학교를 오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조금 더 시골이 아닌 곳에 제가 살았던 거고 그래서 저는 한 학교에 2반씩 그게 시골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 그리고 롯데 땡땡리아 햄버거 그게 롯데 땡땡리아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롯데 땡땡리아는 뭐예요? 그래서 롯데리아가 루이 땡땡 빗똥 이런 거예요? 롯데 땡땡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생겼고 굉장히 늦게 PC방도 중학교 2학년 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시골에 살았었어요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중요해요 네. 맞아요 있냐 없냐 그리고 서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죠 아 맞아요 지방 친구들이 처음 오면 진짜 다들 약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선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고 어쨌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지금 이제 외무고시를 본다고 하니까 저는 연습생 생활하면서 아, 그러네. 제가 연습기간이 3년 반이었는데 3년 반 동안 매주 일요일은 시험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라더라고 그러네 그러네 와, 그 3년 반 동안 매주 일요일날 시험을 봤어요? 네 그게 제일 고달팠어요 처음에 오디션, SM 오디션도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처음 오디션은 제가 친구 따라서 맞아. 친구 따라서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바로 됐어요? 아니, 또 친구로 떨어진 거야? 네 아 뭐 왜 이래? 친구 따라가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저는 애초에 가수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럼 뭐 하고 싶었어요? 저 그 막 경호원 경호원 아 진짜? 최대 입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야 몸이 탄탄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미남 경호원 하나 생길 뻔했는데 그죠? 가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수보다 더 인기 있고 근데 원래 이런 시험을 누나 가장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언론고시잖아요 누나 하면 아나운서 되려고 시험 보는 거는 그랬죠 근데 저희 때는 모두가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이제 목표였던 때가 있었죠 맞아, 맞아. 그때는 또 방송국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러면 1년에 기회는 3번인 거고 네 근데 그 3번이 순서가 있었어요 봄에 SBS 그 다음에 MBC 그 다음 겨울쯤에 KBS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에 3번조차도 못 보는 거죠 저 아까 뭐 이거를 선언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선언을 못하고 그냥 뭐 이력서 쓰고 있어 그랬는데 맨날 가서 이제 뭐 연습하고 막 그랬던 거죠 안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근데 그게 똑같네요 개그맨도 원래 MBC가 제일 빨라요 공채 지금 없었지만 MBC 그리고 KBS 그리고 SBS 순이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 준비하는 거예요 개그맨 되려고 우리는 근데 반대예요 이번엔 무조건 붙는다 봐라 다 떠벌려요 그냥 왜냐면 연습을 같이 하니까 아, 그러면 또 누가 되면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아 K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네, 이 많은 오디션이 있겠지만 웃겨봐 한다면 웃긴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아예 분위기가 다른 게 테스트하러 들어가잖아요 문 열리고 막 누구 들어옵니다 1열로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1번 누굽니다 이런 게 하잖아요 개그맨 그거 아니야 그냥 문 있으면 문 열리는 자마자 이래도 이럴 때 이렇게 이래도, 안 터지고 다 이래도 안 터져 그러면은 감독님 자 제대로 쓰시죠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예. 근데 나는 만약에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특채 나서 안 보셨죠? 나는 떨어졌을 거야 아 선배님은 그냥 예, 나는 채셨어요 아니 개인기가 없어 나는 완전 떨어졌을 거야 사투리도 못해 특채 개념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대학 다닐 때 축제 때 MC를 보고 그때 개그 동아리가 있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PD랑 이성민 누나가 몇 달 후면 SBS가 생기는데 와. 와서 뭐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안녕하시렵니까? 그래요? 근데 시험 봤으면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와. 근데 왜 그 노래 오디션도 프로 가수가 그 무대에 서면 그만큼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항상 얘기해요. 나만 내가 거기 있었어도 떨리고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다. 아무리 날기는 신동엽 씨도 아마 웃겨봐 하면 지금은 이제 공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가수도 오디션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풍경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들 분장을 막 콤 이상한 거 막 다 그리고 막 되게 웃긴데 긴장해서 너무 무서워.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다 바보 분장하고 근데 떡볶이가 이제 소울푸드라고 했는데 네. 나만의 소울푸드 뭐 아 저도 떡볶이에요. 떡볶이 진짜? 네, 저는 근데 소울푸드라는 이런 말 자체에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걸 되게 못하는데 뭐 약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 좋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게 뭘까? 그러면 그냥 이거더라고요. 아 이런 걸 소울푸드라고 하는 건가? 그냥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난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소울푸드. 그래서 지금도 도시락 방송국 대기실에서 이렇게 막 몇 개 쌓여 있거나 뭐 이럴 때도 밥을 먹고 와서 별 생각 없는데도 근데 거기에 제육볶음 있으면 요거는 한번 꼭 맛을 봐. 꼭 맛을 봐. 그 도시락 브랜드 이거 어떤 연예인이 제육만 좀 먹다 버렸니 이거? 대형이구나. 대기실 가면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그 장어구이. 부티난다. 야 부티난다. 어렸을 때부터 막 중요한 뭐 시험 볼 때나 민물 장어? 네, 예. 그 장어를 직접 가져오셔서 초벌도 하시고 직접 네 소금과 양념 다 양념 장어 소금구이 양념 지금도 해주세요. 잘 먹고 싶다. 그래 영준이도 있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소갈비찜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갈비찜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장어 받고 급히 소갈비찜 아니 뭐 있어 보일라 그랬던 건 아니고 돼지갈비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진짜 소갈비찜 항상 아, 지기 싫은데 항상 엄마가 전 불도장 네. 불도장 엄마가 3일 동안 소울푸드가 아 농담이고 저는 다양하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울푸드가 없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서 좋고 그래 그날 먹고 싶은 불도장 나서 나도 아 급하게 산삼 깍두기로 바꾸려고 엄마 산삼을 깍두기 해가지고 막 묻혀서 오닥오닥 예 맛있거든. 저희한테 뭐 힌트를 좀 주려고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같이 먹었던 떡볶이. 음식들 네 치즈 떡볶이 치즈를 예쁘린 떡볶이 떡튀순 진짜 분식 좋아하시는구나 집밥 같이 먹었던 음식들 뭐야? 저거 낙곱새 저런 걸 좋아하는 낙곱새에다가 닭발 매운 걸 좋아하시네 어? 아 치킨 약간 술안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육회 연어? 다양하게 다 좋아하시네. 육회에, 연어에. 이거 좀 20대답다. 네, 공격적으로 먹네요. 야, 오늘 이거 그냥 부셔. 오늘은 연어야. 오늘 찢자. 자, 일단 점심에 소울푸드 떡볶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아, 술 뭐 주량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소주, 맥주 안주예요? 근데 이미 소울푸드가 나왔으면 도대체 뭐를 해야지 잊히지 않는 마지막 밤이 될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드시라고, 길게 맛있게 드시라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인데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고기를 건져 먹다가 나중에 칼국수를 해도 되고 볶음밥이라도 되는 샤브샤브에 소주와 맥주.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육수만 추가를 하게 된다면. 20대 때 샤브샤브 잘 안 가죠? 어?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좀 찢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샤브샤브 뭔가 좀 담백한 느낌이라 봅시다. 등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매운 거? 그러면 저는 바로 갈아서 저는 매운 야채 곱창에 소맥. 아, 좋다! 뭐야, 듣자마자 좋아. 겹치네. 자꾸 겹치네. 나한테 아이돌 피가 있나? 집에서 먹기에도 간단하게 시켜서 먹어도 따뜻하게 좀 잘 오거든요. 맞아. 한 번 더 대표도 돼. 야채 곱창은 참 매력 있어요, 그죠? 근데 나도 비슷한 결인데. 왜 계속 흉내내요? 나는 소맥에 곱떡이에요, 곱떡. 곱떡이 뭐예요?
아 요즘 그 압구정에도 뭐 생기고 곱창 뭐 곱창 떡볶이인데 떡볶이 위에 곱창 얹은 거야. 아~ 근데 나도 지금 아직 못 먹었는데 서장훈 씨가 극찬을 맞아요. 형 아직도 못 먹었어요? 형 아직도요? 아 형 드셔야 되는데 왜냐면 나도 떡볶이도 좋아하고 곱창도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낮부터 그냥 떡볶이 따로 먹고 또 하지 말고 낮에 아니 왜 바꿔요? 낮에 떡볶이 먹는 데잖아요. 떡볶이 먹었어도 곱창 떡볶이. 아 그래도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면은 연속 먹어도 전혀 상관 없어. 사실 20대 때 가장 사랑했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순대 철판 볶음. 아~ 네, 깻잎이랑 들깨가루 막 해갖고 그냥 순대 그 검정 순대. 아, 그냥 그게 뭔가 친구와의 우정, 술 마지막 차. 만취? 만취? 이런 느낌이 되게 세요. 밖에 몇 명이 개원하고 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대타운 가면 신림동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남아 그럼요. 있죠. 꽤 겹쳐요. 지금 야채 곱창. 그러네요. 곱창, 곱창, 곱창. 아, 사실 좋다. 여기가 제일 얍삽해요. 네. 떡볶이를 약간 묻어가는. 네. 반대로 이러면 너무 1위 할 가능성이 높은. 샤브샤브. 네, 샤브샤브가. 나 이거 어버이날 부모님 사드리고 싶은 메뉴 아니야? 뭔가 매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뼈찜. 아, 그 뼈찜을 이렇게 발라먹고 뜯어먹고 아. 따라먹고 하면서 손으로 잡고 막 수다 떨고 그 맛이 아. 또 있는 것 같아요. 매운 것도 여기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래, 야, 너, 그래, 야, 너 시험 보면 이거 안 나와, 이거. 이거 뭐 뭔지 알아요? 네, 이게 뼈 사이에 그렇지. 등골 싹 뽑아먹는 거. 이제 뭔가 좀 매콤한 맛이 더 있고 들고 뜯을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그 등뼈 위주의 음식인 거죠. 그래서 고기에다가 이제 알맞게 농도 조절해서 소맥을 계속. 아, 이거 술을 좀 바꿨어야 돼. 다 소맥이네요. 다 소맥에 소주. 난 소주야. 아, 그래. 나도 소맥으로 가자. 아, 정말? 메뉴. 그래서 그냥 메뉴로 승부를 봅시다. 아, 메뉴로 승부를 보는 게 낫다. 자, 통화해볼까요? 네. 주문자분 통화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사연 잘 들었고요. 아, 네네. 네, 저희 다섯 명이서 메뉴를 골라봤는데 누구 건지 티 안 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공교롭게 아, 네. 술은 소맥으로 다 지금 통일이 돼 있습니다. 아, 소맥이요? 아, 네네. 샤브샤브. 네네. 오. 매운 야채 곱창. 매운 돼지고기 등뼈찜. 네. 곱떡. 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 순대 철판 볶음. 지금 하는 반응이 샤브샤브와 철판 볶음에 나왔어요. 샤브샤브. 자, 매운 야채 곱창, 등뼈찜, 곱떡, 샤브샤브. 순대 철판 볶음 샤브샤브. 두 개를 선택해 줘요. 저는 그럼 일단 샤브샤브랑 두 번째는 세 개 나왔어. 곱창 떡볶이요. 곱창 떡볶이요. 아~ 요즘 유행하고 정말 맛있다는 곱창 떡볶이와 샤브샤브를 선택해 주셨군요. 네, 예. 자, 이제 메뉴를 쓰신 두 분이 자기 메뉴 홍보를 네.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브샤브를 좀 추천해 드렸는데 네네. 이유는 약간 좀 그 친구와 얘기를 좀 하면서 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아시겠지만 이 매운 거와 맑은 거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샤브샤브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급했네요. 곱창 떡볶이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장훈 씨가 형 이걸 꼭 드셔봐야 돼요. 이거 포장해서 배달시켜서 꼭 드셔봐야 돼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만날 때마다 못 먹었다 그러면 화를 낼 정도로 어떻게 형처럼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도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관광지가 되게 지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친구랑 거기를 대신 좀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너무 길었어요. 자, 순대 야채 곱창 성시경입니다. 결정하시죠. 샤브샤브냐 곱창 떡볶이냐 과연 주문자의 선택은? 결정하시죠. 샤브샤브냐 곱창 떡볶이냐 과연 주문자의 선택은? 곱창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아, 영진이. 낮에 떡볶이 먹고 저녁에 또 곱창 떡볶이. 답정 떡이었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씨 이야기가. 예, 그렇죠. 근데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 분들은 만약에 다른 종류의 떡볶이 연속으로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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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세 번도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어, 세 번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용진 씨. 아, 원래는 이거 제 거 이름 좋은 거 전화했는데. 뭐야? 뭔데요? 왜냐면 이게 뭐 집에서 맛있게 막 먹으라고 하나가 되면서 그런 집샵을 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오~ 너무 잘 지나가지고. 나는 원래 이게 됐다 싶었는데. 어, 집샵을 이제. 어, 근데 안 됐어 이게. 그래가지고 신동 엽기 곱창 떡볶이 이름은. 원래 그 거기가 맛있으니까. 신동 엽기 곱창 떡볶이.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선물 들어오시죠, 선물. 네. 어. 어, 묵직해요? 어? 어, 이거 약간 좀. 명품인가? 어. 와. 오! 와. 여기 다 전통 좀 아시면 술맛 제대로지. 그쵸. 와. 와, 와 시원하다. 오, 시원해. 어, 네. 만져봐. 그냥 만지는 거. 아, 진짜 딱 좋다. 어, 딱 좋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부럽니?